강북구에 사는 매년 10월,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가 함께하는 바자회는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성금을 받은 가족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떠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신부님과 스님, 목사님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족에게 성금을 전달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꼭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 가족들은 그 진심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함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가 힘들었던 걸 잊고 살 때마다 아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또 그런 안정을 찾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같은 입장에서 내가 또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런 것들. 지난 10월 열렸던 강북구 3대 종교 연합 바자회의 성금 전달식이 수유일동 성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유일동 성당과 화계사, 송암교회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어온 건 벌써 20년째입니다. 누적된 성금은 11억 3천여만 원. 한 가정에 300만 원씩 지금까지 400명 가까운 어린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항상 힘을 지니시고 또 어려워도 새롭게 희망하는 또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려온 바자회는 이제 지역의 역사 깊은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종교를 떠나 구민들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구에 있는 모든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단순히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종교나 바자회를 뛰어넘어서 강북구 입장에서는 축제다.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북구 3대 종교연합 바자회. 내년 가을 열릴 21번째 행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